빠방 하이. 잘 만든 게임 세계관, 웬만한 영화보다 재밌습니다. 게임을 해도 세계관은 몰랐어요. 게임은 안 해봤지만 세계관은 궁금해요. 하는 게임 리드들을 위해 오늘은 갓겜만 추려서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영화보다 재밌는 게임 속 세계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출시하자마자 난리난 게임 원신. 불, 물, 얼음, 바람, 번개, 바위, 풀 7가지의 원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세계관입니다. 여기는 게임의 무대인 티바트 대륙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여러 세계를 여행하는 쌍둥이 오빠 아이테르와 여동생 루미네. 여행 중 티바트를 지나던 남매는 다음 세계로 넘어가려 하는데요, 천례 주관자라는 여신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때 유저는 쌍둥이 중 한 명을 게임의 주인공인 여행자로 선택하고요, 선택받지 못한 한 명은 납치되죠. 그렇게 티바트에 발이 묶여 가족을 찾아 헤매던 여행자, 도시국가인 몬드가 전세계 소식통이라는 걸 알게 되고 몬드성으로 향합니다. 그러던 중 음유시인 벤티가 드래곤과 교감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깜짝 놀라 사라져버린 벤티와 드래곤, 여행자는 드래곤이 남기고 간 붉은 보석을 챙기죠. 그 후 몬드성에 입성한 여행자, 아까 봤던 드래곤 출몰. 알고 보니 이 드래곤은 재앙을 몰고 오는 풍마룡으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몬드를 도와 힘들게 풍마룡을 쫓아내고 명예기사까지 되죠. 그 후 우연히 벤티를 다시 만나는데 그때 주었던 붉은 보석을 보여주자 깜짝 놀랍니다. 보석이 순수하게 정화되어 있던 거죠. 벤티는 소년의 모습으로 정체를 숨기고 있었을 뿐 사실 원신 중 하나인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입니다. 그가 말하길 드래곤은 본래 악룡이 아니라 몬드를 소화하던 바람 사신수 드발린이라는 것. 드발린은 몬드에 쳐들어온 마룡 두린을 치열한 사투 끝에 물리치지만요, 두린이 남긴 맹독으로 인해 조종당합니다. 여행자에게 어둠을 정화하는 힘이 있다는 걸 안 벤티는 함께 드발린을 정화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드발린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집니다. 결국 드발린과 대결하게 된 여행자, 모두 힘을 합쳐 도쿄를 모두 정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마침내 악룡도 바람 사신수도 아닌 존재가 되어 자유로워진 드발린. 그렇게 용의 재앙은 일단락되지만요, 몬드에 돌아온 주인공과 벤티는 알 수 없는 적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신의 심장을 빼앗긴 벤티, 적의 의도를 알 수 없으니 단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벤티는 이웃나라 리월에 바위의 신을 만나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죠. 여기까지의 스토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 원신 세계관 정말 방대하네요. 아직까지 엄청난 인기몰이 중인 오버워치, 세계관도 꿀잼인데요.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옴닉 사태를 알아야 합니다. 가까운 미래, 기업 옴니카 코퍼레이션은 로봇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킵니다. 저세상 퀄의 인공지능 로봇 옴닉을 개발한 건데요, 옴닉은 인간이 하던 일들을 대신하며 사회에 스며들고요, 회사의 모토 1가구 1옴닉을 현실화합니다. 과도한 투자가 독이 된 걸까요? 적자 상태에 빠진 옴니카 코퍼레이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강제로 폐쇄되고요, 옴닉을 제조하는 무인공장 옴니움도 가동 정지되죠. 10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재가동된 전세계의 옴니움, 여기서 생산된 로봇들이 인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소름 돋는 건 옴니카 코퍼레이션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 옴니움은 스스로 깨어났고 인류는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었죠. 최고의 군사력을 갖춘 국가들이 대항했지만요, 단 하나의 옴니움조차 파괴하지 못합니다. 이에 유엔은 뛰어난 군인 6인을 소집, 스페셜팀을 꾸리는데요, 바로 다국적 군사조직 오버워치입니다. 이들은 옴닉을 간파하고 모두 파괴해버리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요, 그렇게 옴닉 사태는 종결됩니다. 오버워치어 그야말로 전설이자 영웅이 됐죠. 사령관 잭 모리슨을 필두로 전세계에 강한 영향력을 자랑했는데요, 리더급이었던 가브리엘은 오버워치의 산업 비밀기관 블랙워치를 신설합니다. 처음엔 꼭 필요한 어둠의 일을 도맡아 했지만요, 납치, 암살, 부정부패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며 신뢰를 깨뜨립니다. 블랙워치의 행적들이 폭로되면서 생긴 부정적인 여론들, 각국에서 오버워치의 해체 요구가 빗발쳤고요, 결국 길고 긴 감사 끝에 오버워치 는 해체됩니다. 앞으로 이 같은 단체의 결성을 금지하는 페트라스법까지 제정되고요, 요원들은 뿔뿔이 흩어지죠. 세월이 흐르고 2070년 또다시 등장한 거대 옴닉들로 인류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게 장기화되면서 오버워치의 재결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오버워치가 결성된 제1차 옴닉 사태와 오버워치의 재소집을 부른 제2차 옴닉 사태를 기점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게임이죠. 스토리 진행이 더디긴 하지만요, 앞으로 풀어나갈 떡밥들이 넘치는 만큼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여기서 광고 타임! 오늘 소개할 게임은 월드 오브 워십입니다. 월드 오브 탱크에 이은 월드 오브 시리즈로 군함을 이용한 해전 게임인데요. 마찬가지로 배경은 20세기의 전쟁터, 미국, 독일, 프랑스, 아시아 등 실존했던 함선을 운영해볼 수 있죠. 국가별 함종별 특성이 달라서 장단점을 파악해 알맞은 전략을 펼치는 게 포인트. 선택할 수 있는 함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11개국 무려 400대 이상 대한민국 해군의 구축함인 충무함은 물론 전설로 내려오는 무적의 함장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스킨이 등장하기도 했죠. 플레이할 수 있는 맵은 30개, 전 세계의 전장에서 해전이 벌어집니다. 남미 지역의 해안부터 북부의 거친 바다까지 기상 조건까지 반영해 지도마다 독특한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는 게임성 역시 훌륭합니다. 저 빠키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스야? 응? 근데 조금 느려 보이는데요? 이건 실제 선박의 움직임을 최대한 구현한 거라는. 군함을 움직이는 만큼 느껴지는 묵직한 조작감, 포탄 하나 쏴도 쾌감이 남다릅니다. 이거 그냥 지나칠 거냐고요? 나도 바다 영웅이 되고 싶다. 쉼린이들을 위한 특별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 프로모션 링크를 타고 들어가 회원가입 후 두 가지 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7일간의 워십 프리미엄 계정, 500골드, 200만 크레딧 등 무료 혜택을 드립니다. 다양한 종류의 콘솔 버전도 있는 월드 오브 워십. 추가로 12월 9일부터 1월 19일까지 1년 중 가장 큰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희귀 아이템이 나오는 산타 상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마세요. 지금 다운로드하고 무료 플레이 해봅시. 다마고치? 대전 액션 게임 킹 오브 파이터. 단순 격투 게임으로 초반엔 세계관이랄 게 없었는데요. 기대 이상의 성공으로 시리즈화되면서 각 잡고 스토리를 넓혀갔습니다. 1994년 출시된 킹 오브 파이터즈 94, 역사적인 첫 번째 작품인데요. 배경은 격투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KOF는 초대형 스케일의 세계적인 대회이죠. 스토리를 이끌어나가는 건 쿠사나기 쿄. KOF 시리즈의 초대 주인공으로 성격은 꽤 건방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노력이고요. 강한 건 반드시 대갚아줘야 하죠. 겸손함 따윈 없지만요, 격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입니다. 이미 15살에 아버지이자 스승인 사이슈를 이길 정도의 천재. 1993년 일본 대회 출전에 최강자가 되는데요. 다음해인 1994년 초대장이 도착합니다. 주최자는 불명, 단서는 R이라는 인장꾼. 뭐 큰 고민 없이 출전하기로 하는데요. 대회 참전 조건인 3인 1조. 지난 일본 대회에서 결승과 준결승에서 싸웠던 친구들과 팀을 짭니다. 금수저 니카이도 베니마루와 유도가 다이몬 고로. 기대 속에서 대회는 시작. 우승자는 역시 효의 일본 팀이었죠. 초대장을 보냈던 주최자 R은 자신의 항공모함으로 우승팀을 초대하는데요. 정체는 루갈 번스타인, 무기, 약 등 암시장계의 거물인데요. 이 양반 악취미가 있습니다. 인류 격투가들을 산채로 동상 만들기. 그리고 쿄는 뜻밖의 인물을 만나죠. 아버지인 사이슈. 한 발 앞서 루갈에게 도전했으나 중상을 입은 상태인데요. 동상 컬렉션 자랑질에 일본 팀과 아버지도 동상으로 만들 거라며 깐죽대는 루갈.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난 쿄에게 처참히 패배합니다. 야비한 루갈은 폭탄을 터뜨려 다함께 자폭하려 하지만 겨우 빠져나온 표일행. 루갈은 폭발 당시 간신히 살아남아 망가진 몸을 사이보그로 개조하는데요. 자칭 오메가 루갈. 1995년 다시 한번 초대장을 뿌립니다. 그렇게 대회에 다시 참가하고요. 영원한 라이벌 요리도 등장하는 등 점점 재밌어지죠. 나중에 기회되면 더 소개할게요. 스타크래프트의 세계관도 꿀잼입니다. 먼 미래, 270억 인구로 포화 상태에 이른 지구. 인류는 새로운 우주를 개척하려 합니다. 기나긴 동면에 들어간 죄수 4만 명이 우주로 떠나지만요. 알 수 없는 시스템의 오류로 30년간 표류하는 우주선, 거주 가능성 있는 행성에 자동 착륙하죠. 동면에서 깨어난 죄수들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데 이 인류가 테란입니다. 은하의 한 구역인 코프룰루를 차지한 테란. 이 구역의 행성 중 하나인 차우사라에서 불길한 외계 생물 저그가 감지됩니다. 사람들을 죽이며 초토화시키는 저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프로토스라는 또 다른 종족이 나타나 모든 걸 불태워버리기까지. 저그는 물론 차우사라에 살던 테란 시민들은 전멸하죠. 프로토스와 저그는 어디서 온 걸까요? 시작은 신비한 고등 종족 젤라가에 있습니다. 위대한 생명공학 연구를 하던 젤라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종족을 선택해 진화를 앞당겨 발전시켰는데요. 첫 번째 자손이라는 의미의 프로토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젤라가를 신으로 추앙하며 따르던 프로토스들 점점 오만방자해지는데요. 실망한 젤라가들은 이들을 버리고 영원히 떠나 버립니다. 신의 부재에 충격을 받은 프로토스. 훗날 자신들도 젤라가처럼 다른 종족들을 돕기로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코프룰루 구역에 정착한 한 외계 종족. 얘네가 테란인 거죠. 다만 약한 종족에게 간섭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을 뿐인데요. 적으로 인한 감염이 확산되자 이를 막기 위해 샤우사라에 나타나 정화시킨 겁니다. 한편 진화 실험을 포기하지 않은 젤라가 이번엔 가장 하등한 생물을 선택합니다. 에볼레의 형태를 한 이 생명체. 유일한 능력은 다른 종족의 기생에서 숙주를 조종하는 것. 여기서 가능성을 본 젤라가
올라가 실험은 대성공하지만요 얼마인가 엄청난 오산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새로운 종족을 만날 때마다 흡수해버리는 저그 먹잇감으로 우주에서 가장 존엄한 존재인 젤라가에게 침을 흘리고요 결국 저그에게 먹방당합니다. 젤라가의 지식까지 융합한 저그는 우주 저편에 있는 프로토스의 존재도 인지하는데요 이런 강력한 종족이 있다는 건 저그에게 위험으로 다가왔죠. 잉? 알고 보니 테란도 있네. 바로 차우사라로 가서 감염시킨 겁니다. 이제서야 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 테란은 패닉에 빠졌고요 우주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 게임 저 게임 다 나와도 스타 세계관은 정말 넘사네요. 영화 뺨치는 게임 속 세계관 이번 기회에 입문해봐도 좋겠네요. 마무리 아직 슈퍼마리오의 소름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다리미?